손길 돌리는 곳마다 청정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고장. 꽃과 나비, 박쥐와 곤충,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어둠이 가득한 깊은 동굴하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희귀 생명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세계 멸종 위기종 황금박쥐는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청정한 한평의 상징입니다. 해발 347m, 나지막한 고산봉 기슭아래에 자리한 고산동 마을. 80여 명의 주민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시골 마을입니다. 13년 전 고산동 마을은 전국적인 유명세를 치뤘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황금박쥐가 발견됐기 때문이죠. 여기 와서 일정 때 금판이랑 금두레기가 많이 있어. 한 몇 개 있어. 근데 거기서 황금박쥐를 발견했어. 아, 기분이야 좋지. 안 나오는 거 같지, 기분이. 그 황금박쥐가 깨끗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을 뒷산인 고산봉은 20여 개의 폐광이 자리해 예로부터 박쥐가 많이 서식했다고 합니다. 먹이 사냥을 위해 민가로 내려온 박쥐들은 새처럼 둥지를 만들 수 없어 집 처마 밑을 쉼터 삼아 머물다 갔다고 합니다. 지금 있어요? 그래, 작년에 이제 우리 지붕 아래 네. 그 지석에 살아갖고 방에 들어와서 혼난데 중풍에 들어갖고 혼나서 그것도 살아 집에 안 사는 것이 아니요. 박쥐에 얽힌 추억을 한두 개쯤 갖고 있다는 마을 사람들. 황금박쥐의 서식지가 발견된 고산봉은 자연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야생 그대로의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곳이죠. 우거진 산길로 들어서자 수십 마리의 나방들이 반겨줍니다. 나방은 박쥐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먹이사슬 최하위에 위치한 나방과 나비는 균형 잡힌 생태계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명들입니다. 일급수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안 바위 틈은 곤충의 유충들이 은신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되어줍니다. 이들을 먹잇감 삼아 살아가는 가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들을 불러들이며 다양한 먹이 사슬의 세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새나 또는 조류나 박쥐나 이런 게 먹이가 되죠. 그리고 먹이 사슬 그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
조류에서부터 곤충류까지 다양하게 분포되거든요. 고산봉 일대는 과거 금을 캐던 광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사람의 접근이 없었던 폐광은 자연 동굴과 거의 흡사한 조건을 갖춰 놓았죠.